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 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입니다. 이낙연 대표의 코로나 이익 공유제와 관련해서 논평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집권당 대표의 코로나 이익 공유제, 문재인 정권의 잔치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. 코로나 이후에도 일관되게 집행될 수 있는 정책의 보편 타당성, 이익 측정의 객관성, 그리고 정책의 실효성은 차치하고라도 집권 여당 대표의 아니면 말고식 던지기에 할 말이 없습니다. 일의 선후가 잘못됐습니다. 이익 공유를 원한다면 문재인 정권이 가져간 이익부터 나누는 게 순서입니다. 태양광, 라임 옵티머스, 그리고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성금을 착복한 의혹의 윤미향, 권력을 앞세운 그 축제에도 아직 성이 차지 않는다는 것입니까? 청년 일자리 빼앗아간 귀족노조, 뉴딜, 그린, 재생이라는 미명의 혈세잔치를 멈출 생각은 안 하십니까? 죄라면 묵묵히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는 국민 재산 몰수에서 바닥난 국고 채우겠다는 여당 대표의 반헌법적 발상에 말문이 막힙니다. 정부가 성찰하고 반성해서 감당해야 할 일을 국민 팔 비틀어 대행시키겠다는 모렴치는 어디에서 발언한 것입니까? 권력은 홍로점설, 화로 위에 눈처럼 순식간임을 이 정권만 모르는 듯합니다. 국민들은 코로나로 충분히 힘듭니다. 문재인 정권의 집단 괴롭힘, 이제 그만 멈춰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